절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가지 레시피가 나와 있는데요. 음식 방문 문헌에 나와 있고요. 살림 경제, 온주법, 술 만드는 법, 산가요로 이렇게 해서 5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방문 저자미상이고 고종 말기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만들기, 덧술 만들기에서 두 개, 두 개에서 총네 가지 단계로 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절주 살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 우선 사절 7일주, 사절 7일 추방으로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찹쌀로 빚으면 더욱 좋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온주법, 저자미상 1700년대고요. 사절주라고도 하고요. 백미일도에서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만들기, 덧술 만들기에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맛이 이와주만큼 좋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술 만드는 법 문헌의 미상 1800년대 말이고요. 사절주 돼 있고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백미 한 마리를 씻어 그다음에 간단히 쌈에 두었다가 익으면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만들기 세 단계, 덧술 만들기 1차, 덧술 만들기 2차에서 돌돌 단계 총네 단계, 그래서 총 7단계로 조리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체가 필요합니다. 사절주 천주 산가요록의 전순이 1450년 하숭 사절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쌀네 마리를 쓴다. 그래서 맛은 이와저와 비슷하나 더욱 좋고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밑술, 쌀네 마리를 쓴다. 1부터 3번까지 되어 있고 덧술 1번부터 2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7일이 지나 열어서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찹쌀이면 더욱 좋다.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